서브스 종류가 뭐가 있어요? 서브스. 백핸드 서브랑 포핸드 서브가 있습니다. 백핸드 서브가 있고 이제 포핸드 서브가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백핸드 서브만 하면 되잖아요. 이 숏 서비스 넣으실 때 세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셔틀콕을 잡잖아요. 그럼 깃털을 잡아요. 깃털을 잡으면 이거를 너무 깊게 이렇게 들어와도 안 좋아요. 여기 한 마디 한 절반 정도만 잡으셔야 돼.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이 세 손가락이 대부분 이렇게 다 접혀 있어요. 이걸 피시는 게 좋아. 세 손가락 아니면 나중에 걸립니다. 세 손가락 피시고 여기서 각도를 조금만 숙이고 라켓 면이 나올 수 있게 코르크가 라켓 면 볼 수 있게 이렇게 하시고 첫 번째 왼손 파지 이런 식으로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쇼 서비스를 약하게 치려고 하죠. 자꾸 때리는 느낌으로 약하게 툭 차고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예를 들어서 드롭을 놓는데 이렇게 드롭 놓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거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약하게 치는 느낌이잖아. 그럼 이건 어떤 느낌이에요? 그렇죠. 약간 좀 미는 느낌이 있어. 네. 첫 번째 뭐? 왼손. 두 번째 여기에서 라켓 헤드가 자꾸 빠졌다 들어왔다 하시는 건 좋지 않아. 이 상태에서 거의 서브를 앞으로 밀듯이 가는 게 좋아요. 앞으로 밀듯이. 그러면 여러분들 타이밍 잡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게 넘어갔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조금 약간 좀 때리게 되고 힘 조절이 잘 안 되면 두 번째는 뒤로 젖혀지면은 젖혀질수록 상대방한테 내 스윙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밀듯이 넣는 게 좋다. 앞으로만 나가게.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요. 지금 손목이 젖혀졌나 안 젖혔나 봐봐요. 손목이 젖혀졌어요 안 젖혔어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 지금 손목 젖혀졌나 안 젖혔나 봐봐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젖혀질수록 시간 소비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 노출 시간이 상대방한테 길다는 소리예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강력 조절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러니까 서브는 약간 좀 밀듯이 앞으로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좀 성공 확률을 높여가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아시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감각이 좀 올라왔다. 그럼 세 번째는 서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서브와 리시버 간에 가장 처음에 대립되는 게 뭐예요? 누가 먼저 공격 기회를 가져갈 것이냐예요. 그래서 막 리시버가 막 앞으로 당겨 있기도 하고 내가 뒤에가 자신 있으면 있을수록 그다음에 서버는 또 어떻게 하게 돼? 그 리시버에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그 타이밍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일정하게 하지. 하나, 둘, 셋 이렇게 서브를 넣는 게 아니라 이 매 순간 타이밍이 좀 바뀌는 게 좋아요. 항상 이 타이밍을 항상 일정하게 하시면 안 좋아. 딱 서갖고 자, 나 이제 서브 든다. 자, 하나, 둘, 셋.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서브입니다. 아무리 예리하게 들어가도 좋지 않은 서브다 이거야. 뭐 상대방이 뭐 여기에서 뭐 이러고 준비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러면 뭐 상관없겠죠. 그러지 않느나 조금이라도 밀착해서 리시브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되게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아 항상? 굉장히 다양하게 하셔야 돼. 어쩔 때는 이렇게 서서 요런 타이밍에도 넘어오기도 하고 근데 어쩔 때는 준비하고 그냥 바로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타이밍을 절대 정이 되지 않게 좀 불규칙적으로 가시는 게 좋아. 아시겠습니까?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어요? 왼손. 그렇죠. 왼손. 일단 셔틀콕 들고서 왼손 포지션 안정적으로 딱 잡아놓고 두 번째? 밀다. 그렇죠. 백스윙 크지 않게. 백스윙 크다는 건 손목의 가동범위가 커진다는 소리입니다. 백스윙 크지 않게. 손목 많이 움직이지 않게. 오케이? 그냥 골프할 때 퍼팅한다 생각하면 돼. 그때 어때? 손목 많이 써? 안 써? 스윙할 때는 손목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손목이 써지죠. 그렇죠? 퍼팅한다 생각하시면 돼. 손목을 최대한 홀딩 시켜놓고서 넣는다. 세 번째, 타이밍을? 불규칙적으로 하라 항상. 가자마자 자 바로 넣기도 하고 시간 끌다가 바로 넣기도 하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요 스윙 올줄 시간은 항상 짧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세 가지 생각하시면 되고 셔틀콕의 좀 느낌은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연습하실 때 느낌이 좋은 서브는 제가 말해서 좋은 헤어핀은 네트 이렇게 붙는 헤어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낮게 가서 이렇게 가는 헤어핀이 아니라 분명히 네트의 비행은 낮게 갔는데 길게 떨어져. 그럼 드라이브성이 어떤 강한 낮고 빠른 강한 언더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네트에 붙어버리면 이 각이 네트라는 장애물 때문에 낮고 빠르게 못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브 같은 경우에도 연습하실 때 여기다가 자꾸 올려놓는다는 마음가짐을 연습하셔야 돼요. 서브를 내가 뜨지 않게 낮게 보내야지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셔틀을 저기다 딱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살짝 뜨더라도 서브를 넣어서 네트를 넘자마자 바로 그냥 떨어지는 곡선으로 가야 돼. 떨어지는 곡선으로. 그러니까 낮게 갔는데 이 비행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와서 떨어지지 않게 넘자마자 떨어지는 곡선으로 그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저기다가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게, 좀 짧아도 괜찮으니까 어때요? 뚝 떨어지게 이런 느낌으로 연습하시면 더 좋아. 내가 낮게 보내야지 해서 이게 슉 살아가다가 떨어지지 않게. 오케이. 근데 롱서브를 일단 정확성보다는 일단 비거리가 우선이야, 여러분들 지금. 정확성보다는 정확하게 좀 안 들어가면 어때? 좀 가운데로 가도 되고, 이렇게. 가운데로 가도 되고, 요쪽으로 가도 되고. 일단 거리가 좀 나와야 된다면, 거리가. 손목이 순간적으로 젖혀졌다가 때리는데, 이 순간 슬래핌에 좋지 않은 분들은 아직은 이 셔틀을 여기다 두고, 라켓을 뒤에다 두고, 여기서 젖혔다 때리면 이거 되게 힘들어요. 슬래핌이 되게 좋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조금 더 거리를 멀리 나가게 하려면 스윙 시간을 좀 추가해 주면 돼요. 어떻게? 여기서 출발하지 말고 여기서 출발하면 돼요. 여기서 출발하란 말이에요. 여기서 출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라켓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렇죠. 라켓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 순간 스냅을 때려면 스냅핑 되게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는 라켓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죠? 여기다 두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스윙 시간이 추가되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두고서 한번 뒤로 뺐다가 나가면은 스윙 가속이 계속 붙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가서 이렇게 멈추지 않는 한. 멈추면 안 되는 거고, 여기다 앞에다 두고서 저 봐보세요. 여기서 끌어당겼다가 하면은 쭉쭉 나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팁은 또 뭐가 있냐면, 앞에다 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서 앞에다 뒤로 뺐다가 그냥 툭 치려고 하지 말고 이 팔 자체를 앞으로 약간 던지면서 그러면 쭉 나가, 던지면서.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냅힘이 없는데 언더를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언더 스윙을 하는데 내가 스냅에 힘이 없어. 스냅에 힘이 좋으면 그냥 이렇게만 언더도 쭉쭉 나가죠. 스냅힘이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언더를 이게 어떻게 나가? 안 나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사람? 이 사람 스윙 크기 조금만 길게 해주면은 천천히 쳐도 쭉쭉 나간다. 그러니까 스윙 시간을 좀 더 연장하려고 하시면 돼. 롱 서비스. 롱 서비스는 아직 정확성을 크게 생각하지 말고 뭐 생각해라? 거리. 그쵸, 거리 생각하셔야 돼. 정확성이 중요하지 않아. 아시겠습니까? 네! 운동합시다. 네.